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경호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아. 일본 니혼 게이자이 연구소 그... 네. 저 그걸 전했더니 그걸 국뽕이라고 이렇게 자꾸 그러시지. 네? 아, 아니 니온 게이자에서 얘기한 거를 전해드려도 거기서, 거기서. 일본 신문에서 얘기한 걸 전달해드려도 이렇게 반성하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국뽕이. 네. 국뽕이 아니라 일뽕이라는 거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희랑 부장님과 함께. 네. 아, 오늘도 또 아주 캐주얼한 의상. 안 추우세요? 오늘 좀 날씨 추운 것 같은데? 오늘 겉옷을 따뜻한 걸 입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야, 요즘 패딩 진짜 비싼 게 많더라고요. 패딩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패딩이 천만 원. 뭐 천만 원이라네. 아, 진짜로? 뭐야 브랜드가 뭐야? 아니, 몽 클레어 있잖아요. 금태 둘렀어? 아, 진짜 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나는 얘는 도대체 무슨 털들을 잡아놓길래. 그런 하여튼 뭐 보통 한 3,400을 하고 좀 약간 세다 싶으면 천만 원이랍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좋은 패딩 입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막판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 되돌림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2.6% 하락했고요. 다우는 0.08% 그냥 약보합권에 있었는데요. 주로 빅테크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0.87%, 러셀 2000지수가 2.12%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유가나 달랜더스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특이 현상이 없었는데 강보합 시작해서 나스닥이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마지막에 좀 올라왔다가 이제 그 우려를 하다가 이제 급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영랑은행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어제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급등을 좀 한 부분에 되돌림 하락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녁이 미국이 동시만기입니다. 그 동시만기 매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개별 종목 옵션이 다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 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그들 종목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당일날 단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옵션 플레이어들은 거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강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즉 동시 만기 때 우리는 선물 시장에 의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만 미국은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 이것 때문에 영향을 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적으로 보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좀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의 되돌림 하락 그리고 동시만기에 의한 나스닥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온 부분이 나스닥을 어저께 끌어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2~3% 정도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2~3%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를 5%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보면은 어제 한 7% 상승했잖아요. 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6.8%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보면요. 이벤트를 마감하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생긴 건데요. 근데 그것이 동시만기에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점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올해 고점을 찍으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LG와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힘을 잃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들 미국에 있는 빵주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그 힘을 잃는 그런 차트의 추세, 즉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네. 향후의 시장을 보는데 중요한 시황의 관점이 될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57, 코스닥 0.43% 올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3,006포인트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하다가 매물이 또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올라가면 3,050포인트 근처로 올라가면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선물 역할을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시장이 굉장히 먼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요.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먼저 빠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잘 버텨서 먼저 오르고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미국 대비 디커플링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2월에 강하게 네.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기 소외되어 있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올라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라오는 폭도 뭐 20% 이상씩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쇼커버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발 테마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I 기술 얘기를 하면서 AI, 로봇, 온라인 교육,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어제 그 와중에 굉장히 강세를 보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쭉 여러분 이번 주에도 느끼셨겠지만 미국 시장이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FNC 이전에 많이 하락했다가 또 뭐 급반등했다가 또 다시 급락하고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그냥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면요. 이번 12월에 코스피가 5.9%나 어제 기준으로 반등을 한 거예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등락을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하락 변동성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반면에 연초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결국은 글로벌 시황의 빅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주뿐이 안 남았어요. 2주뿐이 안 나오면 매니저들 있잖아요, 여러분. 매니저들 네. 휴가 갑니다. 연말에 그냥 휴가 가요. 어차피 다 이제 매매 다 클로징하고 네. 휴가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의 움직임은 없다. 그냥 정리 매매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별 이벤트에 의한 등락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연말에는요. 이벤트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배당 관련 매수, 뭐 테마 관련 거래, 쇼커버, 세금 회피 매물, 또 클로징 매물,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연말의 특징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시장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가 있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걸 갖고 1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보유하고 넘어가도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배당보다 현금 배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현금 배당 배당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배당은 받고 넘어가서 내년 4월 달에 현금으로 주니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배당락이 없다는 건 그 뭐 가격이 안 빠진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시장에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전체 시장의 조정이 있지만 뭐 그 주식 배당을 하면 그 배당 비율에 따라서 딱 주가가 떨어지는데 현금 배당은 게 규정이고 예. 현금 배당을 하면 알아서 시장에서 조정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죠. 그 가격에서 인위적인 하락은 없단 네. 말이죠. 대체로 현금 배당이 많죠. 네, 대체로 아, 네. 절대적으로 많죠. 현금 아, 그렇죠. 네. 주식 배당을 하는 건 현금 배당을 하면서 주식 배당도 하는 케이스가 많죠.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죠. 네.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을 많이 하고요. 현금 배당을 안 하면서 주식 배당하거나 현금 배당이 약하고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배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뭐 현금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데들이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우편물 다 날라오죠 내년에. 예, 배당 얼마 나왔다고. 예. 주소 제대로 적으십시오. 내년에 저는 엄청 기대되는 게 예. 우편물만 한 40통 올 거 아닙니까? 다 그 아닌가? 그 저 증권사별로 오나요? 아니면 아니요. 예탁 결정 그 배당을 대행해 주는 네. 은행이나 이런 네. 데서 그러니까 기업별로 오는 거죠? 기업별로 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우편물이 네. 내년에 네. 엄청 쌓일 겁니다. 주로 하나은행에서 많이 오더만. 네. 아, KB, 하나은행에서 뭐 하나 서울은행 네. 인수하면서 네. 그걸 아. 예탁 결제 많이 했고. 야, 누가 우리 집 보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집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 배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가 배당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배당을 주는 기업에서 이제 오는 거고, 근데 배당을 하지 않아도 옵니다. 왜냐 의결권 때문에. 의결권. 안 하기만 해봐. 네, 우편물 엄청 받을 겁니다 내년에.
예, 뉴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오늘 한 세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에 들어갈 삼성의 두뇌가 뭐냐, 고성능 차량용 메모리 양산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비해서 차세대 차량 메모리를 지금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스위스의 이게 저기 장비사입니다. ST 마이크로인데 여기에 그 MCU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TSMC에서 그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애플 14 차기 아이폰용 물량이다. 그래서 MCU 절대강자인 TSMC와의 격차 축소를 기대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3분기에 파운드리 매출이 TSMC가 148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삼성이 48억 달러예요. 상당히 격차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을 TSMC를 추격하면서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화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치과 의료기기, 에스테틱 뭐 이런 데 있는 월간 수출이 계속 월간으로 사상 최고율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좋다고 하고, 실제로 치과 의료기기 주가를 보면은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그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에스테틱 얘기를 하면 그 톡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톡신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근데 그 균주 분쟁이 있어서 그 톡신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보톡스. 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3년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분쟁 종료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워낙 주가가 안 좋아요. 이쪽은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다는 게 뭐 기술적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떨어져서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아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는 그게 계속 늡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톡스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었잖아. 뭐 한번 보톡스였는데 지금은 뭐 그 피부과에 가는 에스테틱 그 가면 예. 보톡스 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필러도 필러지만 예. 뭐 이렇게 뭐 주사 뭐 이런 거 주사 뭐 이렇게 뭐. 피는 거 뭐 예. 비타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막 실크 이게 또 실크 레이저로 막 하고 예.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보톡스에 대한 의존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보톡스였는데 네, 일단 좀 덜하지 않나? 보톡스는 전반적으로는 많이 맞고는 있는데 네. 가격이 많이 하락이 했고요. 네. 가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는 우리나라는 미용 부분만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의료 부분에 보톡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의 1위 기업이 엘러간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딴 데로 인수가 됐는데 네. 거기에 전체 매출의 미용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의료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뭐 안구 건조증에 보톡스를 넣어요? 예, 예, 그런 데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거, 뭐 오십견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걸 안 했지. 예. 의사 선생님들 반성하셔야 되겠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 눈에 보톡스 한번 맞아볼까? 미국 보내줄까? 갔다 올래? 보톡스 맞으러? 아니 뭐 우리 저정 프로가 개안한다면 뭐 내가 뭘 못하겠어. 아, 인당수 건너가듯이. 아니, 당연하지. 태평양 건너갑니까? 몸을 던집니다 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네, 해서 미국 한번 갔다 올까요? 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HN이 13일까지 15만 주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됐었고요. 올해 전체 60만 주를 자사주를 매수를 했고,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8.2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게 지금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NHN 주가를 보면서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네이버 케어도 발표했어요. 지난번에 그 카카오에서도 케어카카오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격 의료에 참전한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와 에스테틱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관심 가장 많으시는 6번의 뉴스는 분할 후 동시상장에 제동을 한다.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하는 부분, 이 부분을 거래소에서 금융위에 논의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 SK이노베이션 올랐더만요. 네, 그래서 어저께 올랐습니다. 네, 8%인가 어제 올랐다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어저께 오른 겁니다. 아니 네. SK이노베이션 그러겠어. 아니 그러면
LG는 뭐야? 그러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렇죠. 아니야.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주주의 입장하고 네? 또 오너의 입장하고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코스피의 일 거래 대금이 시총 대비 비율이 2019년으로 회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좀 침체인 거예요 지금요. 아 시총 대비 비율로 절대 금액은 늘었겠으나.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 15일 날 시가총액 대비 0.37%라고 해요. 올해 1월에 2%였고요. 그 이후에 거의 1% 전후였거든요. 0.37% 시총 대비 0.37%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뭐 예전엔 막 우리 시장만큼 이렇게 저 시총 대비 거래액 많은 나라가 없다. 왜 이렇게 맨날 단타하냐고. 예. 뭐라고 또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에 우리 시장이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시장이 시총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전에 비해서 그렇게 단기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이걸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대형주들이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멈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 보시면 저가주나 테마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말에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월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1월에 전체적인 시황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요. 그다음 마지막 뉴스는 우리가 그 1월에 되면 두 가지의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하나는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고요. 아, 큽니다. 또 하나는 CES입니다. CES. CES. 네, 예, CES. 요게 지금 내년 1월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입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요. 요번에는 전부 다 AR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AR 스마트 기기 공개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더불어서 네. 그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구글은 현재 미공개하고 있는데 AR 디바이스 개발 중이다. 그때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퀄컴은 AR 디바이스 이름이 에어글래스 공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메타는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는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AR 글래스를 이때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퀄컴도 뭐 글래스 발표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걸 쭉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해서 제 의견을 팁을 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R, VR, XR 하드웨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좀 돌아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 업종 및 후방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겠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어서 뭐 뭘 가져올까 하다가요. 뭐 또 긴 걸 가져오면은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네. 윌리엄 오닐이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책들을 보면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만 좀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설립한 지 오래된 낡은 기업보다는 창조적 성장 기업에 집중하라.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시장이 말해준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만 커진다. 대부분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옳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날아가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간다. 재밌죠? 그래서 재밌는 걸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주식은 낮은 PER일 수 없다. 그냥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위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이나 PR이나 PBR에 현혹되지 마라. 최고의 주식은 이익 증가율과 우수한 제품으로 나온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맨사 회원이라고 박사라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겸손하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역사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당 퍼지죠. 저 말씀은 맞는 것 같아. 학사, 박사, 석사가 있잖아. 학사, 석사, 박사가 있잖아. 네. 그거 한번 해보면 학사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아, 수익률이? 어. 아, 자기 고집이 좀 덜해서? 아니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박사 받았나 봐. 제가 뭐 요 매매 기술, 매매 기술을 얘기를 하고. 기술. 책도 네. 하고 강의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네. 뭐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런 교육을 2000년도에서도 했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주식 교육을요. 네. 근데 해보면은
가장 성적이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가 안 좋은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 집단은 제일 안 좋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냥 20살 뭐 22살 젊은 친구가 처음 이걸 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지. 예, 이 윌리엄 오닐의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시장에 있고 그리고 앵커링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이 겸손하게 시장 있는 자체로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물론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어떻든 소위 우리 좀 험악한 얘기지만 살아남아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 상장 폐지되었다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던 종목이 계속 또 꺾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선점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성장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고 뒤처진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뒤처져서 좀 나빠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이 삐딱하게 반대쪽으로 보려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요. 그러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내년도에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렵다라고 하고 내년에 굉장히 변동성도 크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반대로 내년에 굉장히 좋은 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수의 시장의 상승 때문에 좋은 장이 아니고 종목별로 굉장히 화려한 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장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네.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하면은 그걸 추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도 네. 여러분 매일매일 시장 정리해 주시고 또 시장에 있었던 뉴스들, 이슈들 정리해 주시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도 네. 또 주말 잘 쉬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